와, 이게 지중해 날씨인가? 아, 잘 안 보여. 굿샷. 혹시 골프가 운동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나코로 오시면 됩니다. 해발 1400m에서 이렇게 백을 끌고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지금 유럽 모나코에서 골프장에, 무슨 골프장이죠? 몬테카를로 골프클럽. 저 산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몬테카를로 골프클럽으로 가는 길 중간입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청경호 씨가. 짠! 와, 진짜 모나코가 하늘을 다 보이네. 저쪽 아래가 에메랄드 빛이 바다가 와, 와서 약간. 바다 색깔 보이시죠? 진짜 아름답다. 이 풍경이 멋있는 곳에서 있다가 또 골프 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몬테카를로 골프클럽. 이제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조그마하고요? 조그마하실게. 어렵겠다. 어렵겠다. 일단 온시키기 어렵겠다. 온시키면은 거의 파워율 나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Welcome to the 몬테카를로 골프클럽. 예이. 모나코에 단 하나 있는 골프클럽입니다. 아, 진짜 올드하다. 여기가 진짜 프라이빗하고 되게 오래된 고급스러운 골프장이래요. 코스가 정말 대박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몬테카를로 골프클럽. 이 방패 문양이 여기에 이제 트레이드마크죠. 따란. 진짜 앤틱하다. 앤틱하고 아기자기하고 유럽 특유의 빨간색, 오렌지색 그런 되게 따뜻한 색감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이쪽도 뭔가 응접실인가? 아, 그늘집인가 봐. 이 유럽 사람들 담배 피는 재떨이가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응스. 여기 이렇게 우승컵이 있는데 여기서 대회했었나? 그런가 봐. 식사가 또 굉장히 맛있대요.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러 1시 반 티업하러 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면 골프 코스가 또 보여. 와. 이렇게 유럽에 날씨 좋은 날이 많이 없는데 너무 환상이에요. 저 그린 실화예요? 아니 지금 15m인데? 폭이 15m고 앞으로 30m밖에 안 돼 보이는데? 페어웨이 폭이 진짜 좁네. 아직 너무 기대 중이에요. 일단 밥 먹고 준비해서 나갈게요. 이런 유럽에서는 필수로 써야 하는 예화담 기미 패치. 언니 이거 하나 쓰세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코등까지 있어요. 어머 여기 진짜 볼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언니도. 이 모나코가 프랑스 남부 지역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살이 좀 따사로워요. 자외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화담 생생구 윤설 패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링감도 있어서 촉촉하고 코등 패치까지 있어서 3중 케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떼면 되게 촉촉하게 이 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착용을 해봤었는데 들뜸 현상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들뜸 현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안전하게 신경이 안 쓰여요. 코에도 이렇게 붙여주면 완전 기미 방지 제대로. 자 이제 그린피를 결제하는데 요거는 뭐 백에 다르라고 하는 팩인가요? 맞아요? 네. 175유로. 오 이런 걸 또 언제 써보겠어요. 지료 스코어 카드 이제 없단 말이에요. 재밌겠다. 진짜 오랜만에 백을 끌고 갑니다. 오빠 하나 줄게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 있는데. 아니 이게 되게 잘 붙는데 약간 나한테 커서 살짝 울어. 5번에 딱 맞겠다. 신상. 신상. 윤설 기미 패치입니다. 윤설. 근데 이제 이 환생구 윤설 라인이 원래 그 기미 관리하는 크림이랑 에센스가 많아. 그걸 되게 많이 쓰는데 나도 샘플로 챙겨왔거든. 네네네. 근데 이거 봐봐 코 잔등도 되잖아. 아 그러네요. 괜찮네. 붙이세요. 피부 관리해야지.
맞아 맞아. 혼자서도 잘해요. 핸드폰으로 거치해놓고. 남자도 피부 관리 해야 돼. 난 관리하는 남자가 좋더라. 그니까. 그런 거야? 오빠는 딱 맞지? 딱 맞네. 그러니까 맞아요. 남녀 공용. 딱 좋네. 이제 안 찰 것 같아. 오케이, 고. 재밌겠다. 여긴 되게 특이하게 맨 뒤가 화이트 딥박스로 돼 있고, 그 앞에 화이트가 옐로우? 시니어가 블루? 그리고 그 앞에가 레드로 되어 있어요. 1번 홀. 453야드. 인증샷 찍어야죠. 찍어야죠, 인증샷. 오늘은 저랑 민국이 오빠랑 윤식이 오빠랑 일단 같이 칩니다. 자, 윤식이 오빠, 렛츠고! 잘 쳤다. 좋은데요. 좋아 좋아. 날씨 너무 좋았어. 너무 좋다. 진짜. 자. 자, 잘 치세요. 화이팅. 바이바이. 한번 사진 잡아 놔야겠다. 진짜 오빠 날씨 예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저 KPJ 투어 프로 임민국 프로고요. 야! 저는 KPJ 투어 프로 공유식 프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프로입니다. 안녕. 이렇게 백보이로 끄는 거라서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촬영을 혼자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담아볼게요. 퍼터 티박스에 너무 좋아서 소름이 약간 돋고. 오, 너무 좋아. 잔디 잔디. 잔디 잔디. 진짜 힘들다. 키가 작은 혜연이는 앞으로 가서 방향을 봐야 합니다. 너무 좁아. 좁지? 저기에 저 나무. 여기 지중해 앞바다 모나코입니다. 세상에. 유럽 골프 처음이시죠? 처음이에요. 네. 유러피언 투어 오셨다 생각하시고. 갑자기 떨려. 그런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나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민국이 오빠 몇 미터? 135미터. 9번 아이언 잡았고요. 네. 살짝 우측이지만 온. 잘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나이스. 윤식 오빠 알아서 잘 치고 오세요. 저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국이에요. 민국인데 좀 바쁘네요. 좀. 네, 이제 고도가 높은 곳이라 공 좀 멀리 갑니다. 사진 남기세요 꼭. 공 프로님 쳤어요. 나이스. 붙었어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3년 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3년 전에 왔을 때는 날씨가 이렇게 좋진 않았어요. 비를 쫄딱 맞고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좋았답니다. 근데 오늘은 더 좋네요. 진짜 공기가 좋다. 멀리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안 돼. 와, 정신없어. 바쁘지. 진짜. 촬영하는 게. 와, 뷰 대박이다. 나이스 딥어. 짧았다 싶었는데 쭉까지. 완전 대박이다. 이거 3.0이야. 오빠 땡그랑이 토구토구 땡그랑이 토구토구. 와, 뭐야. 포트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버디. 아깝다. 나이스 파. 예. 오빠들은 2번을 티셔츠로 저 뒤로 갑니다. 거의 스트레이트긴 한데 우측 가면 안 좋아. 노란색 티박스에서 치니까
그 시니어에서 치는 애 같아. 근데 외국은 힙박스가 다르니까. 그니까. 그것도 설명해줘. 그니까. 자, 갑니다. 빠밤빠밤. 빠밤빠밤. 첫 톨에 제가 홀이 안 보여서 좀 안 좋은 데에 와 있었기도 했고, 아쉽게 보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열심히 쳐볼게요. 고도가 높아서 백보일을 끌어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내 부신을. 오빠 혹시 내 부신을 못 봤지? 에이,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게 혼자 백을 끌면서 촬영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괜찮겠지? 어, 세이. 세이, 세이. 아, 힘들어. 천천히. 이제 여기쯤 와야 보이네. 굿샷. 프로님,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2번 오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날씨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환상. 근데 나한테서 코스가 잘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 진짜? 아, 3번을까지만 찍고 저의 촬영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클럽하우스 옆에 있었던 2번 홀 그린에서 마치고 다시 이렇게 3번 홀로 갑니다. 근데 진짜 명문 골프장답게 잔디 관리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 너무 잔디가 짧고 날 눌려있고 그린 스피드 3.0 정도? 그러니까 오늘 안 시키면 되게 어렵습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스코어를 잘 내려면 파운을 시켜야죠. 파3야. 화이트볼. 오케이. 바람 위에서 슬라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 바람 있네. 있는데. 잘 갔어요? 어디야? 어우! 우와, 야, 바람 탄 거 알아? 어우. 오. 몬테카를로 골프 클럽. 어우, 여기 그림이다. 아, 벙커에 빠진 민국이 오빠, 그리고 그린 좌측으로 간 윤식이 오빠, 그리고 저는 그린 우측으로 왔습니다. 진짜 좁아요. 야, 잘 친 적은 있어요. 치네. 왜 저리로 가냐? 코스가 조금 어려운데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는데 백을 끌어야 되고 카메라를 들어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갈 때 바다가 보여요? 진짜! 와, 여기는 지금 4번 홀인데 넘어갈 때 바다가 보여요.
여기까지 찍어야겠어. 진짜 우와, 코스가 진짜 멋있다. 여러분 대박이죠? 보이세요? 굿샷! 네. 우! 우! 굿샷! 네. 오, 빨래 줄이네. 오케이. 와, 오른쪽에 바다 진짜 예쁘다. 오.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바다예요. 약간 비가 오기 시작해서 영상은 조금 이따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바이. 바람 진짜 많이 불어요. 아, 오빠 너무 좋다. 나이스. 어? 그게 돼? 와, 남자네. 오빠 저기 언니 아니잖아. 언니. 오빠도 남자야. 아이씨, 남자네. 사진 찍자. 다치고 홀아웃 할 때. 와. 오빠 이거 바다야? 어, 바다야. 대박. 기가 막혀. 인! 오! 나이스! 에 카메라에 강한 공윤식 프로님입니다. 좋아. 아, 버디야 진짜 힘들 것 같았는데. 굿! 토덕토덕 비가 오고 있어요. 13번 홀인데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으휴. 어느덧 비가 그쳤습니다. 오, 저기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죠? 와, 진짜 멋있다. 나가 될까요? 그럼요. 멋지네. 안녕. 골프장도 환상이고, 비 그치니까 더 멋져요. 대박. 자, 다시 백을 끌고 가봅니다. 어느덧 마지막 홀! 진짜 중간에 비 오고 너무 힘들었지만 어느덧 마지막 홀입니다. 아, 무슨 36홀 치는 것 같은 느낌. 자, 팟5. 안 돼. 나쁘. 그래도 오늘 비 많이 안 맞고 잘 쳤어요. 많이 안 났다. 비 많이 안 맞고. 저희 우리 시청자한테 저기 하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짜란 짜란. 와. 자, 이 광경은 못 잊을 거예요. 마지막 홀 되니까 또 해가 완전 떴어요. 여기는 산 꼭대기 윈데도 갈매기가 있는 아이러니한 곳이에요. 뭐야 저 갈매기들? 그러니까. 뭐야? 태연이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어요. 들어가. 자. 여러분, 해프로는 버디를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오늘은 잊지 못할 거예요. 유럽에서 골프 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거 되게 잘 붙어 있어요. 이 제가 이게 약간 커서 살짝 우는데 민국이 오빠 건 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어. 자, 아이고, 약간 크다. 약간 습니다. 이게 너무 딱딱하게 칠 수 없어. 아, 여기는 근데 라이가 진짜 안 좋다. 들어서. 와, 나이스. 나이스 버디! 잘했어! 오빠, 헐컵 나도 어떡해! 그니까, 아니 나 해야 되는데. 아, 왜 그래! 가! 아유! 이거 너 써버린데.
오케이. 아 오빠들은 저거지. 뺄 것 같아. 아 여기 팟5지. 아깝다. 어. 나이스 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깝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나코 안녕. 진짜 이게 에어건이야? 에어건입니다. 확실해? 오 마이 갓.